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우리 용궁함 도용이가 저를 고소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혐의 없음 나왔어요. 형택 용궁함 씨, 뭐 되겠어요? 무슨 20명, 60명을 모았다는 둥, 단체 고소를 한다는 둥, 뭐 결과를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제가 무당이래요. 제가 태극주령님한테 월급을 받는데요. 아니, 제가 무당이라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무당 맞아요? 아니, 신령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무당이래요? 그 신령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됐으면,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령님한테 물어보라고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당이 아니라는 걸. 근데 왜 이런 허위 사실,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봐줬잖아요. 용서해줬잖아요. 사랑해줬잖아요. 근데 어디서 건방지게 뭐 주소랑 전화번호 까고 다니는데 이거 범죄예요. 제가 봐주고 있는 걸좀 아세요. 나는 똑같이 하기 싫어서 봐주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뭘 잘했다고 이러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생명수를 팔았다? 언제 팔았는데요? 내가 팔았으면 자살할게요. 검사를 팔았다? 내가 언제 팔았어요? 나는 맨날 뭐 파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잡상인입니까? 맨날 거짓말이야. 그리고 얼굴은 까지도 못하고 만나면, 뭐, 만나자면 만나지도 못하면서. 여보세요. 제가 무당이라고 우기고, 내가 무슨 무당을 욕하는 건 좋지만 자녀분들까지 욕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무당이랑 나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못 만나겠으니까 앞으로는 만나자고 하지 말아요. 또 만나자고 막 그러면은 나 스토킹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할 거예요. 나도 100m 접근금지 가처분 내리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실에서 주민번호 조회를 나한테 왜 해줍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 공권력을 우롱하는 거예요. 왜 신성한 검사실 뭐 이런 데를 본인 멋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허위 사실을. 이러면 돼요? 그리고 뭐 증거라고 갖고 왔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도깨비 카페의 실체, 밤도 회원의 생생한 뭐 증거 이런 거 같은데 목소리 증언. 여기 나온 무당이요. 저한테 5대5 뿜빠이 하자고 한 무당이에요. 아니, 뭔 놈의 신뢰성이 있어야죠, 방송에. 아, 도용씨, 그 무당이면은 모욕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도는 판단하고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고소하기 전에 신령님한테 여쭤보는 게참 제자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정도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줬잖아요. 내가 봐줬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나온 무당, 제가 증거도 있잖아요, 보면은. 수입 5대5 5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무당이 쪽팔리게 수입을 5대5 하자고 하는데, 내가 이거 5대5 안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싸지른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걸 증거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말만 믿고? 앞으로는 신령님을 믿고 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줄 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습니까?